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바로 부산에 왔습니다. 아 너무 시원시원하게 너무 재밌어. 자 지금 저기서 우리 헌터빵님께서 벌써 해루질을 하고 계신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바로 통발로 톱날꽃게 일명 맹그로브 크랩 일명 청개라고 불리는 그 친구를 잡아다가 한번 먹어봤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통발도 하나 던지고 직접 해루질로 톱날꽃게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외로지옥이긴 한데 이제 부산을 살리는 부산의 명물 청개니까 오늘 한번 잡아다가 먹어봐야겠죠?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츠기리. 야 저 바로 있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저게 청개입니다. 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좀 큰데? 아 여기 도와주십니다. 와. 야. 와. 아니 잠깐만요 이거 여기 영상 벌써 끝났어요? 이 사이즈가 그 큰 사이즈인가요? 이게 보통 사이즈입니다. 아 이게 보통 사이즈인가요? 아 저 옛날에 잡았던 거 이거보다 좀 더 커요. 그리고 일단 너무 쉽게 잡아버렸네. 올리면 올리면 손 아작 나요. 이야 와 이거 진짜 아니 넣어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쪽 해안가 부두라고 하나요? 이게 부두? 해안 부두가에서 이제 해루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보시면요 페퍼인가 비닐인가 뭐 이런 것들 있는데 빼고 그리고 오늘 자 우선은 이제 추억이죠. 이 영상 보시면은 제가 이 통발로 해가지고 고등어 넣어가지고 정말 찰진 녀석을 한번 잡았었습니다. 물론 거북이까지 잡았었는데 오늘은 이 꽁치를 사왔어요. 이게 내장을 앞에서 냄새가 진짜 엄청나거든요. 자 꽁치를 뭐 어디다 안 넣고 그냥 바로 넣을게요. 먹으려고 들어가겠죠 뭐. 그래서 이렇게 두 마리를 빼고 넣습니다. 어 이거 뭐 잡으신 거예요? 7개. 아 7개요? 아 이것도 이거 막 튀겨 먹거나 그러잖아요. 자 이제 던져볼까요? 아 던져볼게요. 끝에 줄만 잡아주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저기 아래다 던질까요? 여기 그냥 바로 여기 던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줄 잡아주세요. 네 지금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게 산책시키는 느낌인데 괜찮아요? 네? 예? 리발? 하나, 둘, 셋! 훌차! 근데 여기서는 뜰채 잡는 게 낫겠다. 산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들이 여기 이런 데 올라와 있고. 아. 이거보다는 이 정도에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물, 아까. 물 빠지기 전에. 아까 10시에 좀 오셨으면은 그때는 좀 더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한 마리 올라와 있었는데. 그리고 시야가 오늘 좀 안 나오는, 많이 안 나오는 편입니다. 아, 오늘요? 태풍이 오고 나서. 아, 태풍 때문에. 아, 역시 태풍이 이런저런. 여기 민물하고 바다 뭐 섞인 데서 가기 때문에. 네. 여기가 시야가. 야, 태풍이 이런저런 피해를 많이 줬네. 그러면 해루질 장소로 갔다가 조금 이따 다시 와볼까요? 아, 깜짝 놀랐어. 왜? 아, 이거 엄청 많아요, 이거. 뭐? 바퀴벌레. 갯강구? 오! 왜 이렇게 꼬? 남해 지역에 이렇게 갯강구가 많습니다. 다리가 이렇게. 떨어져. 아까 두 마리, 세 마리 봤던 곳이죠? 그쪽은 지금 없고요. 이동을 합니다. 이번에 빵님은 이제 해루질 전문가로, 저는 통발 전문가로 왔는데, 저 같은 게 물에는 못 들어갈 거. 참개구리요? 어휴. 참개구리죠. 와, 오랜만에 본다. 진짜 오랜만이다. 얘는 잡으면, 잡아먹으면 바로 철컹철컹. 리발 바로 전체에서 가서. 저 올려줘요. 들어와. 오케이, 잡았습니다. 여러분, 참개구리 잡았습니다. 드시러 가시죠. 청개구리요? 아니야 청개구리. 나가. 가. 아 잘가. 응. 점 잘한다. 구리는 발로 차는 줄 알았어요. 어? 아니야 지나가려고. 약간 이제 청개를 잡으러 오신 것 같아요. 저런 식으로 이제 물가에 들어가서 스킨스쿠버라 하죠. 저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와 여기 근처에 많을 것 같은데. 야 이게 장비가 있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장비가 있어야 돼요 이게. 야 지금 저희 그냥 오늘 통발하면 되겠구나 하고 했는데 와 우선 운 좋게 한 마리 잡았어요 진짜. 진짜? 근데 여기 전문가분들이 잡으신 거를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굉장히 큰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와. 오 지금. 스킨 해루질? 예, 30분 정도 하고 나왔는데 오, 이게 뭐야? 오, 이게 이건 엄청... 진짜 큰 사이즈죠? 아니, 이거 더 큰 사이즈가 있어요. 아, 진짜요? 네. 진짜 크다, 이게. 한 이 정도 잡으시는데 몇 분 걸리시나요?
시야만 정도 터지면 30분 안 걸려요. 와, 이게 수산자원으로 여기 딱 부산에 딱 할만 하네요. 실제로 보니까 인터넷에서 보면은 이렇게 실감이 안 나거든요. 근데 실제로 봐야 되고 저는 한번 먹어보긴 했습니다. 야, 저 먹어보고 싶어요. 주베르?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도와주시는 사장님께서 여기 솔트홀릭이라는 네이버 카페죠, 헤로질 거기에서 이제 운영을 하시고 계신데 거기서 아마 좋은 정보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따가 청개 한 마리 주신 데서. 우와, 있다 있다 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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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케이 오케이. 얘도 아까 잡은 사이즈랑 좀 비슷한 사이즈예요, 그죠? 아, 그 큐트하네요. 조금 이제 약간 일단 뭐 론나크 돌개보다는 훨씬 더 론나크다고 보시면 되는데. 저기 또 있다. 저기. 잠깐만. 잠깐 이거 한 마리 던져놓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들어왔어요? 오케이. 야, 이거 그냥 여기 켜고. 갑자기 나가. 위로. 와, 여러분 얘 진짜 큽니다. 와. 야. 맛있겠다. 와, 여러분, 이 보이세요? 비교해 보세요. 이 손가락이랑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은 지금 크기가 엄청나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실력 보셨나요? 1타 2피 부르님 보셨나요? 이제 제가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1타 2피 누이 죽고 매부 죽고 마당 쓸고 죽고 맹그로브. 와, 우리 헌터방님께서 진짜 헌터답게 두 마리 예리하게 그 뭐냐 그 하이나의 그 뭐죠? 썩은기를 찾아다니는, 아니 썩은고기가 아니라 사람처럼. 어쨌든 잡았어요. 됐다. 크다. 잠깐만, 여기. 렛츠고. 바로 그냥 덮쳐서. 오케이. 우와. 롯나크다. 야. 아, 이 맛이네. 와, 여기 인기스타 사진 찍고 있어요. 지금 팬이 헌터방님 알아봤어요. 왜 나는 못 알아보지? 와. 야. 엄청 커요. 지금 손바닥이 이렇고요. 집게가 이만합니다, 진짜. 와. 와, 이거 진짜 엄청 크죠, 여러분들. 근데 이게 한 마리에 5만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와. 아. 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오, 찔러. 야. 진짜 대박이죠, 여러분들. 이거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 이야, 역시 인기 유튜버란. 이거 한번 이거 들으실 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혹시 얼굴 나오는 건 아니에요? 네. 아니, 이거 여기 한번. 네. 그게 드릴까요? 어, 이거 여기 요거 세 마리 가져가시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아, 안 들어갔습니다. 아, 저희는 먹을 수는 있는데 많이 필요가 없어서. 오. 야, 얘 이거 죽는 거 봐라. 와. 와, 이거 보세요. 와. 잠깐, 이거 안 된다. 와, 여러분들, 얘네한테 찝히면은 손가락 뿜질러진다고 합니다. 얘네 작은 애들한테도 위험하거든요. 와, 자, 이런데 다 넣어가면 되는데. 사실 저도 얘네들 가져가서 먹고는 싶은데 제가 내일 일정이 있어서 저는 못 가져가요. 왜냐면 얘네가 상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다음번에 기회로 다음번에 먹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얘까지 내려가시죠.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랑 얘 이렇게 세 마리 제가 가져가도록 할 건데 요리해서 집에 있는 분들 아우 좋죠. 담아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우리 헌터 방님이랑 이렇게 야간 헤로질에서 워킹이라고 하나요? 워킹 헤로질. 장화 헤로질이라고. 네, 워킹 헤로질을 해가지고 천 개를 처음으로 잡아봤는데 통발은 1도 안 났어요. 버려. 뭐 부채거나 이렇게 해서 부산의 향토 음식으로 자리 잡은 외래종, 머드크랩인, 청개인, 톱날꽃게인 또 뭐죠? 하나 더 있는데? 맹그로브 크랩인 이 친구를 잡아봤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조건 눌러주세요. 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세상은 넓고 이렇게 뭐죠?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아니 빵이요 말고 아, 오케이. 네. 세상은 넓고 생물은 많다. 세생 빵이요.